그리고 오늘 경기 몬스터즈의 선발 투수는 신재영 선수가 되겠습니다. 또 신재영 선수 재밌는 게 네네. 이대은 선수가 당연히 오늘 연전의 첫 경기니까 선발 투수일 줄 알고 5시간 운전해서 태워서 왔다고 합니다. 근데 태워서 오늘, 왔다고요? 네. 근데 선발 투수가 본인이에요. 당연히 대은이 선발이니까 선발 투수는 운전하면 안 되지. 아 그럼 이대은은 그냥 옆좌석에서? 옆좌석에서 편안하게. 아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5시간 어제 밤새 운전해서 왔는데 본인이 선발 투수였답니다. 이제 1번 타자 옥상준입니다. 파울. 투수들은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새로운 구장에 와가지고 갑자기 마운드의 높이나 이 거리나 이런 것들이 달라 보일 때 던지기가 좀 힘들어요. 여기는 또 이 그라운드가 그렇게 타구가 빠르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 레벨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 신재영입니다. 땅볼이 됐습니다. 땅볼이 됐습니다. 느린 땅볼 타고 2루수 원성준 잡고 1루, 1루에서 아웃됩니다. 타석은 2번 타자 김상준 선수입니다. 초기 타격합니다. 초기 타격합니다. 1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2번 타자 김상준 선수가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원한 주자 1루. 이제 3번 타자 손민준 선수의 타석이 되겠습니다. 최근 5경기 연속 안타 기록하고 있고요. 헛스윙. 헛스윙. 저런 거 처음 봤을 거야, 저런 볼. 어디서부터 이런 거야? 어디서부터? 방금 높이서 나가는 거. 다시 또 바깥쪽. 두 개! 땅볼 타고 3루수 잡았어요. 두 개! 3루수 잡았어요. 1루에서. 그렇죠. 아. 런닝. 됐다. 두 개! 땅볼 타고 3루수 잡았어요. 1루에서 아웃됩니다. 선행주자를 잡아냅니다. 투업. 4번 타자 손영준 선수입니다. 이 선수를 조심해야 되는 게 대학 선수 가운데 지금 OPS 1위 선수가 이 선수예요. 처음부터 타격했습니다. 높게 뜬 타구. 이지. 야, 뭐 하는 거야? 앞에. 앞에. 우익수 때려옵니다. 잡아냈어요. 우익수 김문호. 좋은 수비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쓰렴. 야. 일부러 안 잡으려고 그래, 일부러 쟤. 입 벌리고. 정신 차리라고. 자, 그리고 이제 경기는 1회 말 최강 몬스터즈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경기 동원과학기술대학교의 선발 투수 김민재 선수가 되겠습니다. 1번 타자 김문호 선수의 타석입니다. 최근 7경기 연속 안타의 김문호입니다. 코치님 또 뭐 번트 대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다음 거 승부해라. 고맙습니다. 저는 곤란한데. 화이팅! 몸쪽 급사격입니다. 143km예요. 네. 야, 평소 좀 다른데? 오늘 팔 풀 때부터 장난 아닌데? 그래? 바깥쪽 낚여, 아웃볼트. 공은 날카로워 보입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공세계 맞는데요? 1루수가 잡아서 1루에 김상균이 처리합니다. 공세계로 김문호 잡아냅니다. 2번 타자 황영목 선수입니다. 타격했습니다. 바운드 튀어오르는 걸 잡아냈고 1루 승부, 1루에서 아웃됩니다. 1루수 김상준 선수가 또 한 번 아웃카운트를 잡아냅니다. 이제 3번 타자 박용택 선수입니다. 방망이 쪼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렇지. 그래. 아이고. 방망이 쪼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겨서 3루수 넘쳤어요. 놓쳤습니다. 1루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아, 수고. 와. 에이, 콜. 자, 그러면서 이제 투아웃 주자는 1루가 됐습니다. 타석에 이대호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대호 선수 현재 팀내 타율 1위, 그리고 안타 1위, 홈런 1위, 타점 1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상대해보고 싶었던 타자 이대호가 눈앞에 있습니다. 초공 바깥쪽에서.
1루까지 공도 1루로 연결되면 돌아! 아, 죽었다. 공도 1루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공이 빠졌습니다. 야, 그거 하면 안 돼, 공 없는데. 박영태 계주로 플레이, 득점권 주자가 됩니다. 승부를 즐기는 네. 이대호와의 멋진 승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뒤로 가는 파울입니다. 오케이! 아, 143km의 빠른 공이 이거. 볼 때 힘은 확실히 있어. 공격했어요! 공격했어요! 우중간에 깨끗한 한타! 서철이가 선택점 원터지 또 하나의 타점을 만들어내는 역시나 이대호입니다. 투아웃 주자 1루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동욱 선수입니다. 김민재 선수도 지금 이 상황에서 투아웃이지만 이 방심을 할 수 없고 여기서 1실점을 했지만 여기서는 꼭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타격합니다. 지금부터 타격합니다. 1-2간을 열어냈습니다. 이대호 선수가 타구 피하면서 2루까지 서동욱까지 안타를 만듭니다. 야, 오케이. 잘 살래라, 잘 살래. 체력을 아껴야 돼. 현재 주자는 1루와 1루. 타석에 들어와 있는 원성준입니다. 아, 이게 또 대학생들의 이 맞대결이기 때문에 좀 주목이 돼요. 그렇군요. 아. 초구는 볼입니다. 정대 잡아주자, 민재! 잘하고! 오케이! 갔다! 잘하고! 날카로운 타구요! 그렇죠! 바로 오른쪽에! 원바운드를 담장까지 물러갑니다! 가들어와! 가들어와! 1루 주자 2대호 홈으로 여유있게 멈춤지 시각으로 오면서 이렇게 스코어 2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뭐고? 야야야! 아, 뭐야? 오! 김이야! 베이스에서 멀어지면서 공 연결될 때 태그아웃이 되고 말았고요. 자 이제 2회 초 동원과학기술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이민재 선수가 되겠습니다. 가자 민재! 민재부터 가보자! 점수 내면 돼, 내면 돼! 야 지금 저것도 때려, 저것도 때려! 땅볼이 됐어요. 이럴수 잡았어요! 그리고 일로! 잡았어요! 그리고 일로! 잡았어요! 세이브 됐습니다. 타석의 포수 김유빈 선수입니다. 나옵니다. 삼루 베이스 코치 문호와 사인에 비슷해. 문호한테 빼앗네. 박수네 박수. 문호랑 비슷해. 김문호가 약간 비슷한데. 오. 듣고 보니까 뭔가 좀 느낌이 비슷한데요? 진짜 비슷해. 네. 됐다, 반지. 어떤 작전일지. 가봐, 가봐, 가봐! 번트 된다고? 가봐, 가봐, 가봐! 어, 번트 했는데 빠져요! 괜찮아! 괜찮아! 제발, 제발! 번트 했는데 떴어요! 스마트! 잡아냅니다! 원아웃! 원아웃 주자 1루. 타석의 7번 타자 윤서진 선수입니다. 선수가 1루수입니다. 거기에 190cm의 신장을 가져서 이 선수를 팀에서는 동원과기대의 이대호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하네요. 오케이, 오케이. 치고 와봐, 치고 와봐. 떨어지는 공 전달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땡큐. 앞에, 앞에. 랩터, 오케이, 오케이. 랩터, 랩터. 앞에, 앞에, 앞에. 높게 떠있는 타구. 좌익수 김경수가 모입니다. 콜플레이, 좌익수. 때려왔어. 잡아냈습니다. 잭스 박용태 투아웃입니다. 8번 타자 김태원입니다. 가자, 태원이 가봐, 태원이! 태원이 가자! 최강야구 부상고전에 나왔었던 선수고요. 2차전에서는 오주원 선수 상대로 2루타를 만들어냈었던 선수입니다.
에이. 높게 서붙였습니다. 준견수 따라 붙을 수 있어요. 준견수 최수현 선수가 처리했습니다. 자, 이제 경기는 2회 말 최강문 스포츠의 공격으로 가겠습니다. 현재 2대0의 스코어고요. 선발 투수 김민재 선수가 예정을 펜프를 일정하게 하지 말고 선두 타자 정성훈 선수입니다. 방망이 던지듯 타격했어요. 방망이 던지듯 타격했어요. 애매한 코스인데요. 됐다. 아무도 없어. 그 아무도 없어. 방망이 던지듯 타격했어요. 애매한 코스인데요. 다이빙 캐치 시도. 와. 아. 이거 볼 잡으려고 그림 만들려고 그러네. 안타로 기록됩니다. 야, 다친다. 날랐어. 허리가 터졌다, 씨. 지금 이루스 김상준 선수가요, 슈퍼맨처럼 날아갔어요. 근데 저는 이 학생들, 이 야구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좀 박수를 많이 보내줘야 되는데, 이건 사실 안타예요. 근데 그렇죠. 이 선수의 이 집념, 이 학생들의 이 야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는 장면입니다. 미야, 잘하자, 미야! 그리고 타석에 8번 타자 박재욱 선수입니다. 재욱이 해봐! 초반에 좀 쉽게 가자, 초반에. 낮게 왔어요. 오늘 경기 처음으로 볼넷을 내줍니다. 오케이. 대형 득점. 가는 거야, 이제. 초반에 좀 가자, 초반에! 우사주자는 2루 1루가 됐습니다. 그리고 9번 타자 최수현 선수의 타석입니다. 이광길 코치의 사인을 보고 있는 최수현입니다. 양수야수 마사 준비 마사. 번트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몬스터즈는 하위 타선에서 연결되는 이 상위 타선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번트 자세. 못 맞는 공이에요. 데드볼. 데드볼? 땡큐. 오케이 대량 득점. 이제 무사주자는 만루가 됩니다. 네. 조심 탄. 민지야, 급해. 네. 잊어버려. 나간 거 주다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가자고. 네. 편하게. 네. 알았어? 네. 안 맞출까? 안 맞는다. 이렇게 되면 유사말로 상황에서 김문호 선수의 타석으로 연결이 되고요. 이게 지금 이제 생각해내는 김민재 선수는 본인한테 이 초카운트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담 있는 이 함구를 던져야 됩니다. 초구 수학전에서 멀리 벗어납니다. 오케이! 고달. 넣어줘. 넣어준다. 넣어준다. 자, 갖다 맞아. 어제 편의 선정. 김문호 선수는 여기서 카운트 싸움을 잡아 들어오는 건 이건 무조건 스윙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본인의 이 안타면 우리는 굉장히 편하게 이 초반을 갈 수 있어요. 이거 타격했습니다. 높게 떴어요. 준결 스티로. 같이. 태갑 오케이. 아직도 떠있는 이 타구. 준결수가 잡아냅니다. 주자 모두 태극. 공 3루로 연결. 3루였어. 슬라딩. 공 3루로 연결. 3루였어. 세이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 3루 주자는 득점에 성공합니다. 김문호의 생타점. 스코어 3대0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손쉬운 야구를 했습니다. 김문호 선수의 이 깊은 이 플라이볼로 1루 주자와 2루 주자까지도 모두 이 베이스를 한 루씩 갔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었고요. 네. 득점권은 두 명의 주자.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영목입니다. 가자, 영목이! 가야 돼, 가자, 가자! 에이아진 전진 수비를 하고 있는 동원과학이대. 막으면! 본인이 생각하는 공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초부터 밀어내봅니다. 완전 휘어져가는 이 타구. 예. 오, 야. 오, 나왔다. 잡아. 오. 가. 와라. 와줘.
쪽 휘어져가는 이 타구 함장 쪽 함장 원반드로 원반드로 가 세우기 빠르다 세우기 그리고 3루주자 1루주자가 모두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 타점 좋다 황영구 이제 3번 타자 박용택 선수입니다. 특히나 박용택 선수는 올 시즌 전에 연봉이 삭감된 선수입니다. 원래의 연봉, 즉 출연료 회복해야 되는 선수예요. 떨어지는 공. 에이. 아, 레프트가 홈런 받았네. 아까 안타 줘서 기분 좋아졌어, 아까. 아, 다시 또 볼입니다. 히팅 찬스요, 히팅 찬스. 아이, 민재, 민재, 넣어줘! 힘내고, 힘내고! 민재, 볼 좋다, 민재! 가봐, 가봐, 가봐! 오! 때렸습니다! 오! 내렸습니다. 이 타구는 높게, 이 타구는 멀리. 와우! 와우! 이거 갔다, 이거 갔다. 갔다! 갔다! 너무 안 돼? 갔나? 채팅! 갔다, 갔다! 갔다! 투수 교체를 해줍니다. 마운드 두 번째 투수 전희창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1학년 선수가 되겠고 이 선수 키가 193, 몸무게가 100kg. 체격은 거의 성상곤 선수 같은 선수입니다.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의 타석입니다. 원더님 체격 큰 것 같아요. 빅보이다, 빅보이다. 수고한다, 수고한다. 와, 능치 봐라. 지금 이대호는 아주 큰 스윙을 할 겁니다, 지금. 준비! 경기야, 이대호다! 가자, 가자! 아, 오! 오우. 볼넷입니다. 에이. 원아웃 주자 1루가 됐습니다. 아, 근데 서동우 무섭겠는데요. 아니,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 전희창 선수는 거의 랜디 존스급 지금 이 피지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느낌이, 예. 네, 네. 서동욱 지금 무서울 거거든요. 네. 잡아당겼어요. 잡아당겼어요. 1루수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아, 뭐야, 뭐야.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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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오늘 이 코스 연타의 서동욱입니다. 완벽한 5번 타자. 그 이름 서동욱. 머신인데? 아부대네, 아부대. 타격 머신이요. 와, 물 올랐다, 물 올랐어. 오케이, 오케이.
사실 우리는 이 5번 타자가 강해지면서 라인업이 굉장히 좀 강해졌고 클리너 트리오에 또 완벽한 이 힘을 갖췄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 경기를 풀 때 좀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되면 또다시 득점권 주자가 나가게 됐고요. 원아웃인데 2루 1루입니다. 그리고 원성준. 원성준 선수도 직전 타석에 정말 좋았거든요. 현재 동작. 좋아, 좋아, 좋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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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뛰렸어! 뛰려고 하지 마! 와, 저는 이대호를 견제하는 상황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대호 아니야, 이대호야. 야, 야, 이런 거 뛴다. 경기하면 뛴다, 나는. 죽었어. 바로 뛰어본다. 에헤이. 아, 보들었다. 달려있다. 차단합니다. 이렇게 볼넷 수출로 하면서 투자는 말로가 됩니다. 예. 말로 찬스! 오늘 그러면 이제 원산이랑 던질 것 같은데. 뭐야, 또 맞고? 마운드에 전찬영 선수입니다. 이 선수 2학년 선수고 우완 사이드암 선수고요. 그리고 사이드암 치고는 142km의 빠른 공까지 던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원아웃 주자 말로 상황. 이번 이닝이 끝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강팀임을 증명하고 싶었던 이문환 감독인데 지금 초반에 격차가 너무 벌어졌습니다. 찬영, 잘게 던져. 그리고 이제 타석에는 7번 타자 정성훈. 잡아당겼습니다. 3루수 넘어가면서 잡았고요. 잡아당겼습니다. 3루수 넘어가면서 잡았고요. 베이스 받고 더 이상 던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3루 주자 이대호 선수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또 한 점. 득점 한 거야? 와. 다점. 이제 투어 주자는 2루 1루 상황. 아,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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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어. 그리고 타석에 8번 타자 박재욱 선수입니다. 오, 바깥쪽. 멀리 갑니다. 오, 바깥쪽 멀리 갑니다. 오, 또. 3루는. 오, 또. 3루는 들어가요. 야, 야, 야. 그래. 됐다. 또. 3루는 들어가요. 아, 3루에서 헤그아웃이 되네요. 이렇게 원성준이 3루에서 아웃되면서 이닝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비기닝을 만들어낸 최강 몬스터즈 스코어 8대0입니다. 경기는 3회 초가 됐습니다. 오, 비 온다. 비 오니까 빨리 하자. 네. 마운드에 신재용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재호아, 비 온다. 빨리 하자. 선두 타자 황민준 선수입니다. 황민 가보자, 황민! 해봐, 해봐. 공 봤다, 공 봤다. 타격했습니다. 유격수가 잡고 1루로. 했어. 잘하게 던지는 황영국 선수입니다. 원아웃 이제 타석에 1번 타자 옥상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옥상 가보자, 옥상! 출루, 출루! 1번부터 해봐, 해봐! 잘 차라. 저 우중간으로. 어이! 밀어낸 타구입니다. 왼쪽 좌익수! 했어! 왼쪽 좌익수! 박용태! 이러면서! 박용태! 박용태! 야수 최고 참 박용태의 수비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힘들어, 허리 숙이는 거 힘들어! 선수 시절에는 가장 타율이 낮은 곳이 울산이었는데 오늘은 최고의 활약이고요. 일단 허리 나간다, 허리 나가, 일단. 원래 용택이 형 그냥 원바운드, 안전 원바운드인데 오늘 또 데려와주네. 오늘 별한 게 달겠는데. 타석에 김상준입니다. 오늘 경기 첫 타석에선 안타 기록했었던 김상준. 가자, 가자! 남은 아웃 카운트 하나. 초구는 낮게 오면서 볼이 됩니다. 높아! 마음이 편해지면 이오 하다가 공도 편해져. 아, 2, 3점 준다니까 진짜 오 하다가. 야, 이런 날 잘 던지는 MVP야. 점수 많이 뺀 날. 예. 한 점을 꼭 가져가줘야 되는 이 동원 과기인데요. 네. 잡아당깁니다. 1루 쪽에 파울볼.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자신 있어, 자신 있어! 맞아!
맞춰잡아, 맞춰잡아. 아, 승부해. 이제 원 앤 투 유리한 볼 카운트. 투수 신주영. 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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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가 들어왔습니다. 로킹 3진아. 오늘 경기 첫 번째 3진. 그리고 3회까지 무실점하는 신주영입니다. 재영아, 무슨 볼이야? 진재야, 그 무슨 볼이냐고? 오케이, 포기 들고 들어왔네. 야, 그 무슨 볼이야? 대강야구 볼이라고, 대강야구 볼. 대강야구 볼이야? 여기네, 여기네. 대강야구 볼이야. 이렇다고 내일 또 오실까? 안 오시겠죠. 올 수도 있고. 아, 저번에 3분 간대 분들은 굉장히 좀 기분 좋게 가셨는데. 완전. 아니, 5분하고 20분 수비하고. 재호가 조금만 높게 말해. 네. 점수만 많이 내야 된다, 계속. 압도적인 승리를 좋아한단 말이야. 네. 이제 3회만 초강몰터즈의 공격으로 가겠습니다. 마운드에 전찬영 선수고요. 비가 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 이곳 울산입니다. 지난번에도 비가 부슬부슬 내릴 때 콜드게임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비가 뭔가 올라 그러면 마음들이 막 급해가지고 탁 쳐요. 네.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 수비, 수비, 시작! 맞아요, 맞아요, 급해, 천천히, 천천히! 오! 오, 종아리 쪽 맞았거든요, 못 맞는 거. 이럴 것 같아! 빨리 나가! 아, 부정하지 마! 진행을 지는 거야! 진행을 지는 거야! 아, 씨! 아, 그래도 쩔뚝지면서 달려서 나갑니다. 종아리 맞았나? 네, 종아리 좀 넣어줘, 안정이는. 사인 봐라. 오늘 몸에 맞는 몸과 볼넷으로 두 번의 타석 모두 베이스로 나갔던 박재욱 선수입니다. 네, 내 또 말해봐, 내 또 말해! 그리고 9번 타자 최수현 선수의 타석입니다. 한병이 비 온다고 빨리빨리 하라 그랬어. 일구일타, 일구일타. 일구일타, 일구일타. 저거 타격했습니다. 에너스 잡았어요. 좋아, 좋아. 끝! 좋아, 좋아. 에너스 잡았어요. 돌았어요. 1루에 스포츠 아웃. 1루. 좋아, 좋아. 버스터로. 1루에 스포츠 아웃. 1루. 1루에 스포츠 아웃. 빠져요. 1루에 스포츠 아웃. 빠져요. 빨리 가. 하지만 1루 베이스로 되돌아오는 최수현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1루. 꼭! 넥스트, 넥스트! 이제 1번 타자 김문호 선수입니다. 오늘 1타수 무안타, 하지만 희생타가 하나 있습니다, 김문호. 승부에게는 봐주는 건 없습니다. 제자들한테 한번 해줘, 제자들한테! 초구 볼입니다. 내 동물, 내 동물! 그냥 도망가지 마, 붙어! 고맙소! 시작했어. 육아 스트레스 풀겠다, 오늘. 이 친구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김문호. 못 치는 것보다 치는 게 낫다. 치고 애매해. 기분 좋은데 저기 보고서. 제자도 기중이. 원하는 주자는 1루 1루가 될 거예요. 타석에 황영목 선수. 고맙습니다. 오늘 직전 타석에서 황영목 선수의 펀치력을 봤어요. 아, 정말 봤어요. 진짜 펀치력입니다, 그거. 네. 잡아당기는 진짜 강한 타구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가자, 영목이. 아! 잡아 당겼어요. 이런 순간 건드려서 이격수에게. 그리고 1루. 이격수에게. 그리고 1루까지. 빨리. 1루에서도 아웃됩니다. 4, 6선의 병살차.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경찰차로 이닝을 나누어지는 동원 과기들. 추가 득점 없었던 몬터즈의 이번 이닝이었습니다. 여전히 8대 0입니다. 아, 빨리 떼야지, 빨리! 근데 느리네. 태영아. 요, 쇼 도가리. 쇼 갑니다. 쇼 도가 대단도. 알겠습니다. 얘는 패고. 누가 빠지는 거야? 김문호는 패라. 문호, 문호. 김문호. 김문호! 하? 끝? 야, 김문호 바꿔준다, 야!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 형. 체면 차렸다. 어, 나 떴다 되는데. 뜨고 싶은데. 자기만 말려. 아유, 기능타가 모자라, 이제. 자, 이제 경기는 4회 추가됐습니다. 지금요, 오, 몬스터즈가 대거 선수 교체를 했습니다. 이태웅 선수가 유격수, 황영욱 선수가 2루수로 가 있고, 지금 정유현 선수가 좌익수에 들어와 있고, 박영택 선수가 우익수고, 마운드는 여전히 신재영 선수고요. 선두 타자 손민준 선수입니다. 가자! 가자! 타순 좋다! 타순 좋다! 우완아 해야지, 우완아! 민재충, 서민재충! 치라고 해, 치라고 해! 으이씨! 투구를 예. 타격했습니다. 높게 떴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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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격수, 유태웅 잡아갑니다. 아, 오라. 네, 네, 네. 아, 태웅이야! 아, 네, 네, 네. 역시 서태웅! 근데 바뀐 수비 쪽으로 간다.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제가 라인업 쓰다가 웃긴 게 뭔지 아세요? 9번 타자부터 제가 읊어드릴게요. 황민준, 옥상준, 김상준, 송민준, 손용준. 무슨 이름 끝에 준 씨가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다섯 명. 와, 이것도 특이한 라인업이네요. 그러니까요. 준준준준 준이에요. 마지막 준, 손용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유격수이고 4번 타자인 선수거든요. 하자! 4번 가라! 4번! 툭 땄다 됩니다! 유격수 잡았어요! 유태웅 1루! 1루에서 아웃 됩니다! 유격수 유태웅! 정말 여기 있다! 깔끔하다 깔끔해! 아, 정말 이 선수 수비 그냥 물 흐르듯이 수비 네. 아, 이 정도 돼야 몬스터즈 입단할 수 있습니다 정말 유태웅은 준비됐습니다. 아. 형이! 이렇게 투아웃! 이제 이번 이닝 남은 아웃 카운트는 하나입니다. 5번 타자 이민재 선수입니다. 이민재 선수가 아까 그 선수 아니에요? 김문호 선수? 맞죠. 네. 눈동자 많이 돌리고. 안 타쳤잖아요, 아까. 가봐! 아. 안 타쳐야지, 오늘! 가봐, 가봐! 목숨이 쓰러지게. 나이지만! 아, 뭐 좋아, 뭐 좋아! 야, 오늘 신났어, 신났어, 지금! 거기 하나 더, 거기 하나 더! 2구 스트라이크입니다. 야, 아예 타이밍을 못 맞춰. 그렇네요. 아니, 이쯤 내내 보자. 컨트롤 좋아요, 진정이. 컨트롤도 너무 쉽게 넣는데. 그래, 와, 그래, 와! 남은 아웃 카운터는? 이제 5회의 마운드 올라와 있는 신재영 선수가 되겠습니다. 5회입니다. 깔끔하게 갑시다. 네, 네. 어, 투구수 좋은데? 이거 와, 완봉 페이스 했는데? 완봉도 안 해야 돼? 페이스 완봉 페이스. 멋지다, 재영이! 타석의 포수, 김유빈 선수입니다. 자, 모아보자, 모아보자, 이번에. 가자! 타격했습니다. 타격했습니다. 높게 떴어요. 왜 그래? 골! 골! 중견 스티로, 중견 스티로. 아직도 떠있는 이 타구. 중견 스티로 차반입니다. 공 하나로 아웃 카운트 하나. 신재영입니다. 아, 신재영 선수는 동원과학이대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아, 개막전에서요. 신재영 선수에게 맞돌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었던 그 KT 위즈 선수 있잖아요. 네. 그 선수가
이걸 어떻게 이것까지 찾아낼 줄은 몰랐는데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출신 선수랍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럼 이겨야 되는데요. 오늘 그 학교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면 선배가 그런 얘기한 거 후배들인 지금 동원과학기술 선수들 다 알고 있을 거거든요. 신재영 선수가 굉장히 이 팀을 이기고 싶겠네요. 그러니까요. 아, 본인도 안 돼요? 네. 아니, 그것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네. 타석에 7번 타자 윤서진입니다. 점수 세워, 점수! 가자, 가자, 서진! 가자! 번트 자세, 헬마 스트라이크. 생각해야지. 서진이 뭘 줬다니까, 굿사 타입 들어갔다니까. 가자, 서진! 가자! 2구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2. 기압 안 돼, 기압 안 돼! 쳐야지, 아니 치는 거라고 답이 없어. 원래들 안 치는 거. 내가 이번에 씹는다. 스윙 3대랑! 스윙 3구 3진! 11타자 연속 컴타 처리하는 신재영 선수입니다. 이걸 돌린다고? 8번 타자 김태현 선수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최강 야구가 두 번째인 김태현입니다. 가자 태현이 가자 태현이! 태현이 가자! 공부! 멋지다 세영이! 으이씨! 야나구! 스파이크! 아 오케이! 이지! 칼날이다 칼날! 물살이랑 맞네 세영이가. 아 좋다. 자신감이 완전 올라온 신지영의 투구입니다. 으야! 헛스윙이 됩니다. 스파이크 투. 아니, 이거 뭐. 답이 없다. 홈은 스트라이크예요. 측면 포함으로. 완전 새우네, 새우.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작년엔 본 적 없는 투수 신지영을 상대합니다. 헛스윙 3구 3진! 3구 3진 12타자 연속 범타 처리하는 오늘의 에이스 신재영입니다. 예. 원하시 던지세요. 예. 예. 아직 안 끝났다. 예. 마운드에 홍준영 선수는 1학년 선수가 되겠고요. 최고 구속은 146. 슬라이더가 결정구라 그래요. 그래서 스카우트들도 중간계투 요원으로 이 선수를 좀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말하는 애가 얘야 또? 150 던진다네. 얘야? 이제 빨리 내자. 두 점만 더 내게 되면 10점의 격차. 7회 말이 종료되면 콜드게임 승리를 따낼 수 있습니다. 지금 몬스터들은 선발 야수 전원 출루 기록 만들어냈고요. 현재 선발 출전한 선수 가운데 안타가 없는 건 박재혁과 최수현이에요. 가자, 아무도 아무도 막아보자, 막아보자. 잡아 당겼습니다. 왼쪽 안타. 도와. 아니가. 아, 죽겠는데? 가! 박재욱의 발로도 1루를 갈 수 있을까요? 가! 공 더듬는 사이에 2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박재욱까지 안타 뽑아냅니다. 오, 잘 친다. 자, 이렇게 되면요. 선발 전원 안타 최수현만 남았어요. 선발 전원 안타 가자! 야, 이 최수현들 이 빛나는 그런 이 장면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요. 네. 네가 해결해, 네가 해결해. 다음 타자 우영이야. 어느 타순에 가도 맨날 찬스야. 세연해, 세연해! 세연해, 세연해! 치고 나가! 멀리 가면서 볼넷 출루. 준영아! 자, 이렇게 되면요. 주자 2루 1루, 무사 2루 1루고 이 주자가 모두 홈으로 들어오면 이제 10점 차, 콜드게임 6건의 점수 차는 갖춰집니다. 가자. 자, 그리고 정희윤 선수입니다. 오늘 선발 명단에서 빠진 정희윤. 저거 딱 두 개만 불러드리면 되는데. 선발 명단에서 본인이 빠진 게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정근우가 뺐다 그랬죠? 네. 단순한 추정뱅이가 아닙니다. 아주 날카롭게 지금 이 타자들 다 분석하고 있어요. 이루스 레전드인데 주정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근데 요즘에는 하는 게 이제 그런 거니까. 네. 골반이 너무 빨리 열려서 타격감이 안 좋다. 그래서 선발에서는 뺐었다고 합니다.
오, 곧 멀리 가요. 이러면 아이고! 득점권으로 한 베이스씩 더 갈 수 있어요. 아, 이러면 안타 나면 10점 차가 될 수 있는 모터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됐다. 됐다. 잡아라. 뺏겼습니다. 엘루스 잡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서 타자 주자만 잡아냈고, 그러면서 3루 주자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 1루수 윤서진 선수가 지금 멋진 다이빙 캐치를 보여줬고요. 다시 볼까요? 야, 근데 이건 좀 뭐 치자마자 안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한 네. 캐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직접 베이스를 밟습니다. 자, 남은 아웃 카운트 두 개입니다. 2번 타자 황영목입니다. 뭐 두 개만 내자, 두 개만. 그래, 두 개만 내자. 오! 위험했습니다. 지금 못 맞는 공도 나올 뻔했죠. 유재아! 좋으려면 안 돼. 전력으로 가, 전력으로. 만약에 여기서 볼넷이 되면 말루에서의 박용택을 상대해야 됩니다. 홈런 시동 걸릴까 이제 또 용승 나간다 이제. 안 돼, 안 돼, 안 돼. 좌중간 2루타. 그리고요, 박용택 선수가 10점 차를 만들 수 있는 타석입니다. 야, 여기서 안 타시면 이거 MVP다. 아, 이 오늘의 이 컨디션이라고 하면 오늘은 쉽게 이 10점을 낼 것 같아요. 네. 높은 코스 이거. 아, 강하게 돌려봅니다. 아, 역시 욕심. 또, 컴다운! 타점, 타점! 어제 병사루. 아, 저. 잡아야 돼! 이루스 건드렸어. 병사 연결되잖아요. 결국 1억 차, 10점 차를 만듭니다. 오케이, 됐어요. 또 10대 0이 됐습니다. 최악 팀을 이겼다, 그죠? 지금 힘들어져. 너무 졌다, 애들이 너무 졌어. 안 하던 거야. 본인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박용택은요, 행운까지 깃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원아웃 주제는 1루와 1루. 아직 1사기 때문에 큰 위기입니다. 이 실체 그렇죠. 초에 또 최고의 타격감을 보여주는 지금 2대5기 때문에. 네. 네. 2대5 선수의 이 홈런이 이런 타이밍에 나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피하지 마! 아쉬워하지 말고. 오케이. 내일도 있잖아. 무로야, 웃어 좀. 오케이. 니 저거 안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이렇게 표정이 안 밝아. 오늘 이 형이 잘했지. 빠지면서 1호 선수는 볼넷으로 출루합니다. 이제 주자는 말로. 주자 말로에서 타석에 들어와 있는 서동욱 선수입니다. 아, 말로의 서동욱. 뭔가 기대감이 커집니다. 멀리 가면서 볼넷. 아, 눈도 좋아. 밀어내기로 드디어 11점째를 만드는 몬스터즈입니다. 마운드에는 임승민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태웅 선수의 타석으로 연결됩니다. 태웅이 가자! 쳐라. 타격했습니다. 오른쪽 높게 떴어요. 태급! 뛰어, 박용택 뛰어! 리터치! 홈 진짜! 홈!
꼬익스가 차버립니다. 아, 들어올 수 없어요. 자, 일단 유태웅은 투아웃의 재물이 됐습니다. 와, 이러면서 고용호한테 지금 차 싸고 왔어. 본인의 의지로 지금 몬스터즈와 함께하고 있는 고용호. 참 열린 팀이에요. 원에서 계속 연승 나오고 시합 때 오면 유니폼은 입혀줍니다. 영호 가자, 영호! 아, 영호야, 좀 쳐라. 절대 됐다! 아, 좋은 임팩트를 날려야 됩니다. 네. 파격했습니다. 빗 맞았고요. 아, 딱 잡히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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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중견수가 기다려서 하고 처리합니다. 쓰렴! 아, 변화가 잘 받았는데. 잘 잡혔는데, 아. 그러나 이제 콜드게임 요건을 갖춘 몬스터즈 11대 0, 11점의 격차를 만들어 놨습니다. 콜드게임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우리도 홈런 날리고 갖고 너무 난이대 지금 막 카메라 절로 돌리고 막 으쌰으쌰 가는 게 하고 나고 총장님도 좋다고 박수 치고 이런 게 이런 준비해야 되는데. 11점의 격차. 그러나 콜드게임을 위해서는 단 한 점도 내주지 않아야 되는 신재웅 선수입니다. 타석에는 대타 서진용 선수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포수도 이용구 선수로 교체가 되어 있네요. 한국대학교 배터리가 지금 오랜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으쌰! 으쌰! 아까 쪽봉에 방망이 돕니다. 또 하나의 삼진 추가. 자, 딱 차! 멈추다! 오케이! 지난 이닝부터 지금 세 타자 연속 삼진이에요. 완봉, 완봉, 완봉. 나온다! 보여줘, 보여줘! 으쌰! 잡아, 당겼어요. 1루 쪽입니다. 정근우 선수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아, 짧아! 돌아! 타자 주자 1루 돌아서 2루. 에라이씨! 스리와! 속도 안 들려요. 3루 켜야지. 쓰레, 쓰레, 쓰레! 3루 켜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아웃 이후에 3루 켜 기록하는 옥상준 선수입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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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이게 웃기 예. 하나씩 붙자, 하나씩. 오, 옥상준. 공원 가기 대 이 선수들도 점수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영봉패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체인지업이 잘 떨어졌죠. 근데 네. 코스가 아주 좋았고요. 오, 하필 또 교체 투입된 정근우 선수 옆을 꿰뚫는 장타가 나왔어요. 야간운동, 야간운동! 이렇게 짧아! 자, 그러면서 원아웃 주자는 3루. 주고하자, 주고. 하나씩 하나 주고하자. 재영이 집중해! 주지 마! 시합 줘가지고 7회 콜도 안 되면은 아니야, 어차피 줘봤자 1점이니까. 주지 마! 타석의 2번 타자 김상준입니다. 한 점을 꼭 가져가줘야 되는 이 동원 과기대인데요. 네. 하나씩! 하나씩! 봐주지 마, 이제. 가자, 가자. 우리 팀 걸로 찾자. 재영이, 보여줘, 보여줘! 집중해, 집중! 잡았다. 땅볼 타구가 만들어집니다. 센터 쪽에 앉혀. 드디어 첫 득점, 동원 과기들. 정단판에 드디어 숫자를 올려놓는 김상준입니다. 이게 또 영봉패를 모면하는 그런 점수였기 때문에 의미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빵빵 요 뜨거운데? 야, 마이크 너무 뜨거운데? 이제 딱 10점 차거든요. 여기서 추가 득점 내서 콜드게임 안 당하는 쪽으로 동원 과기된 가야 돼요. 그래, 그게 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죠.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동원 과기대 공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타석에 손민준입니다. 가, 손민준! 으야! 으야! 끝! 센터 쪽, 센터 쪽! 네, 됐다! 가볼! 센터 쪽, 센터 쪽! 오! 아.
선수 감치면서 한타가 됐어요. 쇼시 안 잡았지? 쇼시 잡아야죠. 보시죠. 운혁도 이 유태형이 갔으면 그냥 병살이거든요. 아. 황영묵이 가는 순간 지금 유태형이 포기한 거거든요. 너무 안 좋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쏘리. 야, 1점 더 주면 안 되는데. 이거 준비해야 되나? 이거 준비해야 되나? 멋있어. 에? 멋있지. 현수야. 예. 이렇게 되면요, 주자 2루 1루가 됐어요. 거기다 손흥주. 네. 아야! 파울이고요. 돌려! 자신이! 자신있게! 저렇게 찍고 치는데 홈런 쳐요? 응? 저렇게 찍고 치는데 홈런 쳐요? 힘이 좋아. 힘이 좋아. 아, 콜드로 가야 돼. 저는 이 콜드게임 때문에 이 긴장감이 이렇게 흐르는 경기를 처음 봤네요. 그러게요. 야구 모른다! 가자! 현재 원아웃 주자는 1루 1루. 4번 타자 손영준. 타격했어요. 이타구로 센터 쪽 준비한수. 잡아라. 앞에. 잡지 못합니다. 타구로 감장까지. 타자주자, 1루주자, 2루주자까지 모두 달립니다. 엄마라 호! 빨리 가라, 빨리! 그리고 1루주자, 3루 돌았어요! 홈런 연결! 됐다! 죽었다! 슬라이딩! 홈런서! 슬라이딩! 세이브입니다! 이 타점 역시다. 빨리 와. 엄마 이거 죽었다. 와. 이제 격차는 좁혀집니다. 막 이러면은 콜드가 안 되잖아 지금. 이게 내야 돼. 이렇게 되면 6회 말, 7회 말 콜드게임 위에서 공격의 고삐를 당길 수밖에 없어진 최강 몬스터즈고요. 이 신재혁 선수 정말 완벽한 피칭을 하실 때 이 마지막, 이거는 진짜 내리 속에 끝까지 남을 것 같네요. 신재혁 선수가 4타자 연속 안타 허용한 것도 처음일 거예요. 괜찮아, 재영이 괜찮아! 안 괜찮은 샌데. 그러면서 원아웃 주자는 3루가 됐습니다. 이제 5번 타자 이민재 선수입니다. 아, 민재! 불러들여봐! 쉴 새 없이 몰아쳐! 민재야, 불러들여! 으야! 빗 맞았습니다. 내야에 떠 있어요. 됐어! 오케이! 2루수 잡아냅니다. 이제 투어. 오케이, 야수, 투어! 하나! 투어 하나! 저거 제 대타! 타석의 대타 송현준 선수입니다. 이제 보여줘! 가자! 불러드려! 콜드게임 위해서 7점을 최소화해야 되는 신재영. 여기 막자! 툭딱딱 됩니다. 유격수 잡았어요, 윤태웅. 일루! 일루였어!
아웃됩니다. 이렇게 3아웃 이닝이 끝납니다. 하지만 이번 이닝 동원과학기술대학교가 드디어 첫 득점 그리고 3득점까지 비기닝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1-3입니다. 점수 내자, 안 내자. 2점, 2점, 2점. 뽑자, 뽑자. 솔직히 안 한대. 가자, 가자. 마운드에 투수 박민재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선수 1학년 투수인데요. 신장이 무려 192cm예요. 그래서 큰 신장 때문에 빠른 공의 각도가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비, 수비 이번에 중요하다. 이번에 마구 본다, 마구 본다. 이번에 집중해야 돼. 왼쪽에 높게 오면서 볼넷으로 선두 타자를 보냅니다. 나이스, 나이스. 고다이, 고다이. 콜드 게임 요건은 무산이 돼 있습니다. 상대에게 실점하면서요. 이제 몬스터즈가 공격으로 다시 콜드 게임 만들 수 있는 위치로 가야겠고요. 2점을 뽑으면 되잖아요. 2점. 네, 그렇죠. 오늘 최수현 선수가 선발 출전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안타가 없거든요. 떨어지는 공에 헛스윙 삼진형. 나이스 볼. 박민재 선수가 첫 번째 아웃 카운트를 삼진으로 잡습니다. 아. 좋아 봐, 좋아 봐. 좀 내야지. 원아웃 주자 1루가 됐습니다. 자, 야수는 이번에 두 개 해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야수 믿고 부딪혀, 부딪혀. 야수 막아보자, 막아보자. 지금 몬스터즈는 여기서 점수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뜨거, 뜨거, 뜨거. 타격 했어요. 이루수 잡았습니다. 2루부터 그리고 1루까지 1루에서 공 빠집니다. 또다시 수비에서의 균열이 나오면서 이닝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투아웃. 남은 아웃 카운트 몬스터즈 단 하나입니다. 2점 내야 돼. 용복이 가자, 용복이! 타격! 이루수가 깊숙하게 수비 위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1루에서 아웃되면서 이렇게 이닝 끝. 6회 득점 올리지 못한 몬스터즈였습니다. 7회로 가겠습니다. 힘내고 지금 힘내고. 아직 3개 남았어, 3개. 오, 신재용 선수가 7회도 마운드에 올라왔어요. 6회까지 77개의 공을 던졌던 신재용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윤서진 선수입니다. 서진아 실내됐다, 실내됐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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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잡아, 세영이. 왔어요. 왔어요. 루킹 삼진해요. 나이스 볼. 나이스 볼, 나이스 볼. 뭔데? 수비 때 교체됐었던 김강인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헛스윙 삼진해요. 또다시 두 타자 연속 삼진. 와, 좋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볼. 삼진 7개째를 잡아냅니다. 멋지다, 세영이. 지금 좋다, 지금 좋아. 땀 닦지 말고 봤더니. 으이씨. 으이씨. 최민현 선수의 타구는 초구입니다만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가 잡아내면서 세 타자만으로 7회 초를 정리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그거야, 그거야. 다음에 1번 타자가? 네, 1번 타자부터. 1번 좌표기 좌표기지? 네, 1, 2번이 좌타자입니다. 바꿔줘. 바꿀까요? 네. 그리고 그 다음 투수는 투수 정현수입니다. 똑같다, 똑같다. 우리 또래다. 타석의 1번 타자 옥상준입니다. 옥상, 옥상 가자! 대학생이야, 대학생! 현수 가자, 현수! 타격했어요. 타격했어요. 왼쪽입니다. 좌익수.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원아웃. 나이스, 나이스. 쫓아가자, 쫓아가자. 2번 타자 김상준 선수입니다. 초급 빠른 공 스트라이크입니다. 141km의 빠른 공. 141. 141. 상준아. 커버 잡아, 커버. 2구 1루 쪽 파울이 됐습니다.
나이스 볼! 나이스 볼! 아, 굿볼! 윤서하나 심자! 여기다! 오케이요, 잡아, 잡아, 잡아! 자, 과연 이번 공 어떤 공일까요? 가자, 상진이 형, 가자, 가자, 가자! 온다, 온다! 강하게 해야 돼, 강하게! 스윙! 3구 3진! 오케이! 와우! 나이스 볼! 정현수가 자신의 두 번째 아웃 카운트를 공 세 개로 잡아냅니다. 완벽히 되살아난 정현수입니다. 돌아왔네, 정태식이. 이제 타석에는 3번 타자 손민준 선수입니다. 가자, 손민, 손민! 네, 어렵게 갈 필요가 없어요. 이 쉽게 쉽게 가면 됩니다. 오, 하이패스트 볼이에요, 스윙이에요. 늦어, 늦어, 늦어! 늦다, 늦다! 준비 빠르게! 지금 빠른 공에 타이밍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가야 됩니다. 2구 역시나 빠른 공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이볼! 야, 그렇게 흔든다. 따라간다, 못 따라가! 떠져, 떠져. 초보 빠른 공으로 스트라이크, 그리고 다시 또 빠른 공. 변하고 던지기 시작해야 되죠. 힘으로 이긴다. 지금 이제 바로 가야 됩니다. 변하고 쓰지 말고 그냥 포심 바로 가야 돼요. 네. 변하고 던질 필요도 없어, 이럴 때. 범죄 사심이! 어떤 공을 던질까요? 바로 가, 바로! 내게 스윙! 3구 3진! 2타 대 연속 3진! 정현수입니다! 와, 19세지. 무슨니까 그냥 계속 바로 가버리는 바로. 공 3개 모두 빠른 공! 정현수의 낭만이 그라운드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선두 타자 이용구 선수입니다. 끝까지 가자, 끝까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초구부터 집중하자! 터지지 말고 한 마디씩 하고! 오, 다시 또 박민재 선수가 나왔습니다. 오늘 몬스터즈의 타선을요, 이렇게까지 막은 선수가 없거든요. 이용구 선수도 여기서 한 방을 해줘야 됩니다. 잠깐 당겼어요! 오, 잠깐 당겼어요! 왼쪽에 안타가 납니다. 됐어요! 오케이! 이용구 선수 2루까지 달리는데요. 된다, 된다. 이게 좋아요.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슬라이딩, 슬라이딩.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이게 좋아요. 됐다,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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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2루까지 들어가는 이용구 선수입니다. 와무, 와무. 허그. 구 좋다, 구. 허그, 허그. 이용구 선수가 홈런 성공하면서 홀드 심판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무사 주전은 1루, 득점권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최수현 선수가 해결해야 할 시간입니다. 네, 가보자, 가보자! 최수현은 진짜 마지막 선수가 또 왔어요.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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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집중! 슬립, 슬립, 슬립! 와, 미치겠다, 진짜. 초구 뺏 안쪽에 걸렸어요. 슬립, 슬립, 슬립! 여기서 내야 뜬 공으로 아웃이 되고 맙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얘라, 수현아. 아웃. 결국 원아웃 주자는 2루. 아따, 수현이 힘 많이 들어가네. 아... 자, 그리고 이제 정윤 선수로 연결이 되거든요. 우윤이, 잡아! 공만 맞추면 1타점! 아, 우리는 2점을 내면 됩니다. 네. 2점을 내면 됩니다. 2구 변화구 공 채웠습니다. 고! 공 채웠습니다. 3루까지. 3루까지 이용구가 갑니다. 이번에 가야 된다, 이번에 가야 된다. 인사이 3루기 때문에 한 점을 낼 수 있는 찬스가 좀 쉽게 왔습니다. 치라, 치라, 치라. 스트라이크 필요한 투수 박민재. 원아웃 주자는 3루 상황. 낮게, 낮게! 오, 볼넷이에요. 야, 운 좋았다, 2할 유지. 왔다, 왔다, 왔다!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주자 나갑니다. 이번엔 황영목입니다. 무기 가자, 무기! 무기 한번 보여줘! 과연 여기서 인상 깊은 한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초구부터 타격합니다! 초구부터 타격합니다! 센터 쪽에 안타가 됩니다! 에이. 아, 무기 좋네, 무기! 무기가, 무기! 3루 주자 이용구가 여유있게 홈으로 들어옵니다. 역시, 역시, 역시! 이제 12대3 격차는 9점 차. 타자 황영목이
결국 추가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아, 감 좋네. 자발 타자! 안 좋아, 무기. 골드게임은 한 점 차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원아웃 주자 2루 1루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정국 선수한테 이 끝내는 찬스가 왔네요. 끝내라, 니가 끝내라. 짜나가지 말고. 과연 어떨지. 초구 높은 공 지켜봅니다. 끝내, 끝내, 끝내! 2구 바깥쪽. 바깥쪽은 볼입니다. 지금 제구가 흔들려요. 힘내고, 힘내고, 힘내고! 이제 힘으로 하려면 안 돼. 투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 내가 더블, 내가 더블, 더블, 더블! 과연 오늘 경기를 끝내는 타자가 정구루가 될까요? 지금은 투수가 흔들리고 있고요. 감갔다, 감갔다. 위기는 만들어졌다. 맞지? 예. 4번 타자에 기가 마르네, 원아웃. 맞지? 예. 한 점 나온 순간 뭐야? 끝내기입니다. 그래, 골드게임, 골드게임. 맞지? 예. 모두 밀려. 예. 맞지? 이런 기회도 흔치 않다. 맞지? 예. 가보자, 가보자. 가자, 확실하게. 집중해봐, 집중해봐! 그리고 이제 타석에 이대호 선수입니다. 아, 타측! 정리해, 정리해! 슛, 슛, 슛! 조금만 있어, 조금만 있어. 조심 더. 좋아한다. 안타 하나면 이 경기가 끝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이 초구를 던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초구 몸쪽 볼입니다. 이제 맞아, 그냥 맞아! 이런 압박을 받으면서 이 야구를 했던 적이 없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이 본인이 자신감 있게 포심을 던져 넣어야 돼요. 노린다, 직구 노린다. 이디오는 눈에 보이면 무조건 칩니다. 가자, 가자, 가자. 바깥쪽에 빠지는 공입니다. 카운트볼트. 그래, 괜찮아, 괜찮아, 붙어봐. 너무 많이 빠진다, 맞지? 아, 글쎄요. 박민재 선수가 이겨내야 돼요. 여기서 볼넷으로 경기 끝내게 되면 두고두고 아쉬움만 남을 등판이거든요. 야, 끝내기 밀어내기 아니야, 이거? 진짜 느낌이 쎄하다. 마지막 1점인데! 적어주고! 원해요, 주자말로. 과연 여기서 박민재 어떤 공을 던질까요? 지금 여기서 승부해야 돼! 여기서! 오우! 빠졌어요! 고, 고, 고! 이렇게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경기 끝! 잘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마냥 좋진 않죠. 또 한 번의 콜드게임 승리를 거두는 최강 몬스터즈입니다.